아, 뭐 잘된 사람들 얘기만 하지 마요. 안된 사람들은 제가 마시모라고 있어요. 마시모. 예, 예, 마시모. 마시모. 조금 잘 되신 분들은 오용비 무망 있어요. 오용비 무망 있어요. 예, 예. 아실 건데요? 네? 오용비 무망 아시죠? 티티마, 뭐, 오용비마. 파파야, 클레오, 클레오. 그때 같이 했던 분들 때. 그분들에게 지금 방송을 보면 그분들도 다시 일어나게끔. 다시 일어나게끔. 예. 오용비 무망 일어나야 돼. 예, 오용비 무망 이제 아래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예, 예. 학생 무대 어디서예요? 쇼케이스. 동대문에서 연기 수업합니다. 새벽부터 새벽이야. 동대문에. 아니, 얘기했는데, 쇼케이스. 무슨 찜질방이라고 황포, 황포. 처음으로 강심장을 통해서 우리 붐이 진짜로 뭔가를 보여줄 것입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아니 클라라 클라라 이러다 아, 클라라 예 클라라 말라는 성이 코리아나 딸입니다. 코리아나 리더분. 네. 아 정말요? 손에 손잡고 손에 손잡고 코리아나 딸로 더 많이 아세요. 저희 아버님께서 이제 코리아나 리더부 이승규 씨인데. 아 코리아나 대단하죠. 그렇죠. 일단 그럼 잘 모르시는 우리 어린 친구들을 위해서 코리아나에 대해서 제가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원조 한류스타였고요. 맞아요. 아바, 두란두란과 함께 유럽 10대 가수의 선정이 됐었고, 그렇죠. 88 올림픽 직후 찍은 콜라 CF 게릴테가 무려 5억. 네? 그때 당시에 지금으로 치자면 네, 지금으로 치자면 한 45억으로 육박한 거예요. 손에 손잡고는 발매 즉시 26개국에서 1위를 했었고요. 네. 무려 1,600만 장의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야~ 네. 1,600만. 네. 1,600만. 대단합니다. 대단한 장으로. 코리아나 딸입니다. 잘 부탁드린다면 어디 화장품 회장님 딸인가. 네, 그래서 그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래요? 아, 실제로? 그때 상치 오빠가 저한테 오더니 너 코리아나 딸이냐고. 그래서 아 네 그랬더니 마이티 마우스 상추 씨. 네 마이티 마우스 상추. 그랬더니 되게 잘해주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잘해주시다가 나중에 아 너 코리아나 그 코리아나 그 딸 아니냐고. 재벌인 줄 알았다고. 화장품. 그다음부터는 별로 잘 안 해주셨어요. 아니 근데 뭐 농담으로 그러셨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친해지고 싶어서. 맞아요. 예. 아니 근데 코리아나 못지않게 우리 클라라 씨가 스펙이 굉장히 글로벌하다고 들었어요. 저랑 일단 연관 있는 나라가 4개국이 있는데. 와. 아빠 활동 때문에 스위스 베른에서 태어나게 됐고요. 예. 네, 그리고 베른. 이제 5살 때 한국에 와가지고 쭉 지내다가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영국 국적이셔서 저는 이제 영국 국적이고. 네. JYP를 만난 적이 있다면서요? 미국에서 제가 공부할 시기에 그때 아르바이트를 했었거든요. 무슨?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했었는데 JYP가 되게 자주 왔어요. 진짜요? 네. 네. 항상 이렇게 가리고 오셨어요. 선글라스에 이렇게. 아, 미국에서요? 신경을 쓰시고. 아, 미국에서요? 네. 알아보는 분들 없을 텐데. 근데 제가 보기엔 누가 봐도 다 얼굴이 다 보여요. 누가 봐도 바뀌네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명함을 저한테 주신 적이 있어요. 한번 보자고. 저는 그때 가수 생각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가수하고 싶은 친구한테 명함을 주고 한번 해보라고 그러고. SM에서도 제의 받았다면서요? 네. 아, 어떻게 보면 가수 이튼 가수 했었어야 되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SM에서는 어떻게 왜요? SM 이튼 씨가 명함 못 봤어요? 아, 네. 못 봤어요. 가서 이수만 선생님께 인사를 드린 적이 있고요. 아, 그래요? 그 시대 때 막 소녀시대랑 왕성이 막 이렇게 키우고 계셨을 때인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데모까지 만들었었어요. 어머! 직접 거기 녹음실에서 녹음도 해보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계약을 하려 그러니 좀 저희 아버지께서 반.